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를 맡은 스타마스터 장혜란입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반갑습니다. 이렇게 주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3시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아, 네. 어유, 너무 젊으신 분이다. 네, 네. 저보다 더 어릴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환영하고요. 오늘 강의를 해 주실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TV를 보면요. 서민 갑부라고 나오죠. 네, 서민이 갑부가 된다. 애터미에는 정말 그런 분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중에서도 정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항상 희망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분이 누구실까요? 네, 오늘 저희들에게 애터미의 비전을 전해주실 네, 한상현 총장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멋지게 또 소개를 해주셨네요. 서민갑부, 예, 듣기 좋은 말이에요. 제가 서민갑부에 원래 TV에 원래 나와야 돼요, 제가. 예? 근데 이 그 네트워크 마케팅에 그 편견이, 사회적 편견이 안 좋아가지고 못 나가고 있는데 나가야 돼요. 원래 제가 카니발 타고 다니다가 지금 벤츠 S클래스 타고 다니면 짧은 시간에 그죠? 금방 부자 된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남시 구시가지에 그 살다가 예? 전세 보증금이 얼마인 줄 아세요? 성남시 예전에? 10년 전에?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말도 안 되는 돈이죠. 요새 보증금 2천만 원 전세가 어디 있어요, 그죠? 싸니까 거기 살았는데 거기 살다가 거기가 좀 불편한 게 뭐냐면 그 삐탈이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리고 주차장이 이렇게 확보가 안 돼 있다 보니까 평일날 그러니까 주차장을 주차를 시키려면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그 거기 보니까 주차를 시키려고 이제 한 2km인가? 버스 한 두 정거장 정도 되는 장소에다 시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시킬 데가 없어가지고. 보통 날은 괜찮은데 여름하고 겨울에는 아주 죽어라요. 춥고 더우니까. 하여튼 그래서 제 소원이 뭐였냐면 조그마트레토 그냥 한 20년 된 아파트도 상관없어. 그냥 아파트는 그냥 주차는 시키잖아요. 그죠? 그런데 들어가서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런데 지금은 이제 송파에 위례 신도시 아시죠? 거기 45평 아파트를 소유한 뭐랄까 그 집을 내 집 마련했어요 제가 이 애터미를 통해서 그죠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봐야 되겠죠 여러분 그죠? 그렇게 그리고 평범한 사람인데 저는 직장인이었어요 저는 관리소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애터미를 만나서 이렇게 정말로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지금 제 나이가 62살입니다 62살인데 평일 날 집에서 이제 일정이 없어서 독서를 좀 했어요 제가 책을 보는데 너무 행복감이 막 밀려오는 거야 내가 62살이면 이 나이에 만약에 애터미를 안 만났으면은 내가 지금 어디 나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평일날 그런데 그렇게 제가 이렇게 독서를 하고 있어도 한 달에 3,500만 원이 들어와요 꼬박꼬박 통장에 찍혀요 서민갑부 아니에요? 이 정도면 그죠? 박수 안 치시네 안 놀래고 아, 좀, 그 제 자랑만 지금 하는 것 같은데 잠깐 얼굴 좀 비추고 물 좀 먹게요 3분을 못 넘겨요 제가 그래서 큰 강의장 쓰려고 그러면 참 애를 먹어요 잠깐 얼굴 이렇게 잠깐 공개를 할게요 한번, 그죠? 다음에 나중에 지나가면 서로 인사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다시 쓸게 말을 많이 하니까 바로 그러면 시작하면서 할게요 제 소개는 이렇게 간단히 드리고 이따가 이제 진행하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딱 3시까지죠 그죠? 3시까지 열심히 한번 애터미를 애터미가 어떤 회사고 어떤 사람, 어떤 사업이고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뭐 강의 드릴 거는 왜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가, 예? 그리고 애터미는 또 어떤 회사인가. 요 뒤에 세 번째 제목은 나중에 이렇게 이 애터미를 알아보고 나면 사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때 따로 알려주는 시간이 따로 있어요.
왜 해야 되겠어요, 그죠? 저를 빗대어서 얘기를 해보면 저는 이제 쉰한 살에 이사업을 만났고 제일 걱정이 많았어요. 우리 특히 늦둥이를 가져가지고 올해 지금 대학 들어갔어요. 62살이라고 그랬죠? 제일 많이 들어가죠, 돈이. 근데 만약에 제가 애터미를 안 했으면 아주 머리가 아팠을 것 같아요. 등록금 어떻게 마련하나? 대출 받아야 되겠죠? 아마 그 대출도 못 갚고 아마 갈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혀 걱정이 없어요. 얼마 안 되더라고, 등록금. 옛날에는 이만큼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얼마 안 돼요. 그리고 첫째는 음악한다고 어느 날 갑자기 음악을 한다고 그래서 공부를 딱 때려치더니 음악을 시작을 해요. 그 음악을 하더니 이제 보니까 실력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또 뭘 한다고 그래요. 또 다른 거 뭐 이렇게 이것저것 하다가 요즘 다시 이제 공부를 하겠다고 이제 또 서울 사이버 대학인가 이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옛날 같으면은 막 뭐라 그랬을까요, 제가. 애터미를 안 하고 제가 돈을 못 벌고 막 있는 상태였으면 계속 돈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26인가 됐는데 나가서 어디 가서 일을 하거나 뭘 해야지 이것저것 이것 하다가 그만두고 저것 하다가 그만두고 그런데 저희는 여유가 있으니까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 지켜보는 여유가 있어요. 애가 길을 찾아갈 때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일을 할 때까지 여유를 줄 수가 있어요. 제 아들한테. 예, 그런 아빠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그래서 또 고민이 많은데 그런 고민들이 없어졌어요. 노후 준비 저는 이제 애터미로 다 끝났어요. 지금 이게 이 돈은 계속 늘어나지만 1억 될 때까지 늘어나요. 월 1억 될 때까지. 그런데 또 일을 하지 않아도 나온다 그랬죠. 시스템 소득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속이 돼요. 이거는 또 내가 받다가 내가 이제 그 어떤 사고로 아니면 자연사로 이렇게 가더라도 회사만 존재하면 그러면 제 코드에 의해서 계속 발생하죠. 소득이 그 코드를 상속을 시켜줄 수 있어요. 그걸 아는 우리 아들 둘 다 알까요 모를까요? 제가 맨날 마케팅 하니까 알아요 이제. 말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엄청 잘 들어요. 그냥 제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면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한마디 저는 말을 잘 안 해요. 스트레스 안 주려고 잘 건네진 않지만 한마디 건네면 즉각적으로 움직여요. 그게 아주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왜 그래요? 상속 있죠.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재수 없으면 120살까지 산다고 그러고 지금 이제 보통 지금 83세인가? 평균 연령이 현재 83세예요. 60년도에서는 52세였대요. 평균 1960년도에는. 근데 그런 추세로 이렇게 가니까 우리 때는 그냥 사시는 분이 90의 평균 수명이 90이니까 조금 이렇게 건강하신 분들은 100살까지 그냥 사세요. 예? 그러니까 100세 시대가 오고 젊으신 분 여기 특히 앞에 계신 분들은 120살까지 사셔야 돼. 120살까지.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 은퇴가 빨라다는 거야, 앞으로. 요새 40대, 50대면 다 은퇴한다 그러죠. 그죠? 그다음부터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꾸 목이 마르지. 물을 먹으면서 할게요. 아예 열어 놓고. 제가 아마추어라서 그래. 아마추어. 프로 같으면 그리고 이렇게 물 먹으면서 강의하면 강의 시켜요? 안 시켜요? 한 번은 시키죠. 모르고. 에? 그런데 다 안 불러. 근데 여기는 어떻게 해? 애터미는요? 계속 써먹어요. 저를. 왜 그러냐면 나도 나가면 저럴 건데. 에?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똑같아요. 여러분도 그래. 여러분 나오면요 말 못해.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 지금 그나마 난 거예요. 그나마. 그런데도 전혀 상관이 없어. 에? 왜냐하면 거짓말 할 일이 없어요. 이거는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있는 대로만 얘기하면 돼요. 있는 대로. 그것만큼 편한 일이 없어요. 있는 대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는데 은퇴를 빠르고 그래서 그 얘기 뭐냐면 소득 없이 지내는 기간이 너무 많다는 거야. 기간이. 예? 그래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시스템 소득.
쉽게 얘기하면 그 평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 말로는 뭐냐면 종잣돈 마련해서 저축해가지고 상가 하나 사란 얘기예요. 상가 500만 원짜리 아니, 500만 원씩 월세 나오는 거 살 수 있는 분 500만 원짜리 월세 나오는 상가 목표 10년 20년 제가 해보니까 불가능해요. 돈 다 쓰고 이것저것 쓰다 보면 노후 준비 안 되더라고 저도. 그래서 그걸 대비해서 반드시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애터미가 그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우리 서민한테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 이유, 조기 퇴직이 발생하고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공장 자동화, 사무 자동화 뭐 이런 거죠. 자동화. 요즘은 인공지능 AI까지 나와서 전문직까지 위협하고 있죠. 지금 현재.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더 가속이 될 거예요. 그냥 시스템적으로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가속이 돼요. 더, 점점 더. 그래서 요즘은 계속 기본소득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로봇가 여기 일을 다 대체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앞으로 로봇세라고 나올지도 몰라요. 로봇을 고용하면 기업에서 고용하면 그만큼 한 명을 인원을 고용하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세금으로 걷어가 버려요. 앞으로. 왜냐면 기업은 성장할 테니까 로봇을 고용을 해서. 그래서 로봇세라는 것도 등장할 거고 이렇게 다 앞으로는 이제 물론 다 틀려져요. 기본소득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도 볼 수 있죠. 이렇게 그 옛날에 다 저기서 다 일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퇴출당해서 없죠. 미국에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남겨놨는데 지금 미국은 아무도 없어요. 저기. 그리고 이제 저희 친구도 그렇지만은 은퇴하고 나니까 뭔가 하긴 해야 돼요. 나이가 아직 젊어서. 그래서 자기 집은 다 하나씩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다 그래도. 우리 때는 취직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취직해서 열심히 평생을 일한 친구들은 그래도 다 집을 하나씩 갖고 있는데 걱정인 거예요. 취직할 때는 없어졌잖아요. 다 공장 자동화되면서 경비원 자리도 없어요. 제가 관리소장을 했었잖아요. 다 CCTV로 다 대체하고 자동문으로 대체하고 그리고 지하주차장 내려갈 때도 지금 현재 신용카드로 다 주차 관련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영업을 많이 하게 되죠.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 특히 그런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지금 한 700만인가 지금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그분들이 다 쏟아져 나와서 자영업을 한번 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포화 상태고 더군다나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더욱 더 힘들어진 상황이잖아요. 그죠? 어제도 제가 태권도 이렇게 관장님 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 일도 어려워졌다고 얘기하시더라고. 비대면 되면서 코로나가 오면서 애들이 이제 많이 안 오잖아요. 그죠? 아무래도 여하튼 자영업을 또 이렇게 선택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을 거예요. 하더라도 위험하고 그런 대안으로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자영업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죠. 간판값만 해도 아마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노하우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애터미는 노하우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렇게 따라 하면 돼요. 조금씩 이렇게 배워가면서 다른 일은 배워가면서 돈 벌 수 있어요 없어요? 배워가면서 돈 벌 수 있는 일은 없어요. 들어가지 최소한 학원비도 들어갈 거 아니야. 아까 어느 분은 공인중개사 공부하시다 오셨다고 그랬는데 공인중개사도 공부하려면 2년 정도는 공부해야 돼요. 돈 들어가요. 그때 돈 벌어요. 들어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돈을 벌면서 이 일의 경험을 축적할 수 있고 이제 나중에는 우리 같이 어느 정도 프로가 돼요. 프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줄 수 있어요. 여기는. 그리고 경험을 다. 그리고 돈 투자 안 하고 처음에 돈 투자 안 하고 그래서 정말 쉽게 접근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근데 그래서 그게 단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사업으로 이렇게 느끼질 못하고 그냥 이렇게 대충 하는 거 있죠. 대충 하다 그냥 돈 투자 안 해놨으니까 그냥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 큰 비즈니스예요. 실질적으로
정말로 큰 비즈니스예요. 정확하게 알아보면 요즘에는 그 돈이 어디서 몰려 있어요. 돈이 옛날에는 땅이나 이렇게 공장이나 이렇게 갖고 있으면 돈을 벌었어요. 유형자산이라고 그래 그걸. 근데 요즘은 돈이 다 어디서 나와요? 대기업들 보면 알죠. 대기업이 구성이 변했다는 거 보면 지금은 이제 카카오톡이나 이게 지금 재계 지금 6위? 얼마 전에 3위까지 막 위협한다고 얘기했고 네이버도 지금 3위 안에 랭크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이 세계적으로 봐도 그래요. 세계적으로 봐도 구글이라든가 뭐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옛날 굴뚝 기업들이 아니고 대부분 IT 기업 이런 기업들이 다 지금 1등부터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안에 다 랭크돼 있어요. 그런 회원들이 대부분 다 그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고객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회원 다 회원들을 갖고 있어요. 회원들을 갖고 그걸 밑바탕으로 해서 카카오톡 다 회원이죠, 그죠? 여러분 문자 다 살면서 여러분이 다 기업에다가 다 여러분 정보를 다 제공했어. 다 제공한 대가로 여러분 문자 서비스를 공짜로 쓰는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 사람들 마케팅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화번호 다 알고 있으니까 다 그냥 공짜로 그 사람들 광고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카카오톡으로 다. 그리고 그걸 그 고객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 은행도 설립했고 대리운전 기사 대리운전도 또 이렇게 회사도 만들었고 지금 아마 문어발첩으로 늘려갖고 거의 100개인가 기업이 100개인가 넘어요. 그 정도로 카카오톡이 지금 커졌는데 그게 다 모든 게 뭐냐면 회원이에요. 회원 고객 자산. 여러분도 애터미 사업을 하게 되면 고객 자산 그 회원을 만드는 건데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어떤 쇼핑몰을 만들어서 그 회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정말로 아이템 선정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직원도 고용해야 되고 창고 문제도 있고 그리고 마케팅도 그러니까 광고도 엄청나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회원을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런데 애터미는 그런 부분들 그런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힘든 부분들은 전부 회사가 싹 다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홈페이지 구성하려면 만들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걸 해주는 거야, 그냥. 예? 그리고 홈페이지만 만들면 돼요, 안 돼요? 거기다 뭘 실을까 고민해야 되겠죠. 만약에 내가 저기 인터넷 사업을 하려 그러면 어떤 물건을 팔까 고민해야 되잖아. 근데 그 어떤 물건이 다른 물건을 판매자하고 나하고 경쟁을 해서 품질이 내가 더 좋고 더 싸야 되잖아요. 그래야 팔려나가죠, 그죠? 그거 아이템 선정해서 골라서 올려놓는 것만 해도 한 가지라도 경쟁이 있는 거 한 가지 올려놓는 것도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제품들은요 어마어마한 제품들로 최고의 제품들로 올려놨어요. 최고의 아이템 그냥 알면 소비자가 알면 알고 써보면 팔려나가는 제품 그리고 써서 내가 반품을 해 소비자가 썼다가 반품을 해 그래도 반품 그대로 돈 그대로 돌려줘요.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넷 사업을 했는데 만약에 그런 반품 조건으로 하면 사업이 성성할까요? 망할까요? 대부분 망하죠. 그 정도 품질이 되지도 않고요. 작업력도 없고. 그런데 그걸 모든 회사, 이 회사, 애터미라는 회사에서 그런 반품 정책을 쓰면서 여러분의 사업을 보호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 있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부자들이 쓰는 방법은요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부자가 이제 하는 방법인데 종잣돈을 마련하고 처음에 그리고 시스템 소득이 가장 간단한 거 우리 서민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도 눈에 띄는 거 상가 만들어가는 거 하나씩 그런 친구가 있어요. 송 사무장이라고 저기 유튜브 보면 아주 유명한 송이 있는데 그 친구는 상가를 통해서 성공한 친구예요. 상가. 예, 상가 하나씩 사가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친구 28개인가 있대. 근데 얼마를 버냐면 임대료가 7천만 원씩 나와 한 달에.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실래? 한번 그거 한번 해보실래? 일단 종잣돈이 있어야 되고 실력 있어야 돼. 실력. 예? 그리고 사람 경매를 또 그거는 또 경매를 전문으로 해야 돼요. 싸게 살라 그러니까. 경매하면 또 어떤 게 있어요? 사람 내보내야 되잖아. 가슴 찢어지는 일들 다 해야 돼. 눈 감고 그것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냉혈한은 아니지만 거의 그 정도 냉정하게
냉정에 그런 것도 좀 할 줄 알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저는 못 하겠더라고 그건. 예? 저는 여하튼 시스템 소득은 그런 것들이 부자들이 하는 방법. 그러니까 자산 소득을 노동 소득이 아니라 자산 소득이에요. 노동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 그래서 로버트 기요사키는 네트워크 마케팅이 우리 서민이 그런 자산 소득을 만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권해요. 로버트 기요사키 알죠?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유명한 베스트셀러 작가. 그런데 저는 단언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도 회사를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옛날에 아미 사업을 했었던 사람이고 그것도 그냥 설렁설렁한 게 아니라 열심히 했어요. 8년간. 그런데 저는 성공 못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부족했겠죠. 그런데 근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터미하고 다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그 우리 애터미 제품은 품질은 전 세계 어디도 안 밀려요. 동일한 제품에. 그런데 가격은 다른 회사에 비해서 어떤 그런 회사들에 비해서 5분의 1 가격이에요. 가격이. 그럼 어디를 선택하겠어요. 같은 걸 써본 사람은.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치약이 전부 다 옛날에 한때는 아메이 치약으로 전부 다 곳곳 집집마다 다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죠? 한두 개는 써봤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그 색깔이 전부 다 그때 그게 하얗고 파란 색깔이었는데 노란색으로 다 바뀌었어 지금. 그게 어디냐면 애터미 치약이에요. 애터미 치약. 네?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냐면 유통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마케팅도 유통이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좋고 싸야 돼. 어디보다? 마트보다. 마트보다 더 좋고 싸야 돼요. 나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소비자들이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거를 취급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가 애터미라는 회사예요. 그래서 저는 이 노버트 기요사키가 하라는 사업은 뭐냐면 애터미 사업하라고 쓴 책이야. 어떻게 보면. 예? 애터미 사업하라고 시스템 소득 만드는 거. 그래서 지금 회사 선택의 기준이 여러 개 있는데 저는 요 두 번째 있죠. 두 번째.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는 상품으로 되는데 생필품이어야 돼. 그게 생필품.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생필품. 예? 자발적이 뭐야? 내가?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는데 다른 조건은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제품을 이 제품을 써봤을 때 한 가지라도 내가 이거보다 더 싼 제품은 없고 더 좋은 제품은 없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 그걸 권하지 남한테. 그죠? 지속적으로 한 가지라도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사업해봐야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양심이 있어갖고 지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그래서 회사 선택의 기준에 첫 번째 검토할 거는 그 제품이 싸고 좋아서 계속 내가 평생 쓸 제품인가 아닌가 그 정도의 싸고 좋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애터미는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라고 하는 제품 철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공급한다. 이게 애터미 전략이에요. 말은 쉽지만 이것으로 성공을 했고 말은 쉽지만 굉장히 실력이 있어야 저기 같이 할 수 있어요. 저거를.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데이터가 있어요. 우리 그 제품에 판매 원가? 매출액 대비 판매 원가 비율이 46%나 돼요. 그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문제를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특별히 관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원가 비율, 판매 관리 비, 뭐 모든 거 회원 등록상 다 보고하게 돼 있어. 정말 투명한 데가 오히려 이 정식 등록된 네트워크 마케팅 업체들이에요. 그만큼 관리를 심하게 하고 있어요. 거기서 나온 자료들은 정확하겠죠, 그죠? 그대로 보고한 거니까. 그래서 원가 대비, 매출액 대비 46%인가 정도 같아요. 이게 그 정도 되고 대신 또 애터미는 판매 관리비가 10% 내외예요. 10% 올라갔다가 10% 아랬다가. 이거는 업계 평균으로 거의 반도 안 되는 그런 그 비용으로
저희가 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품질의 제품을 저렴한 그 판매 관리비를 통해서 비용을 낮춰가지고 그거를 갖다 올리고 있던, 그러니까 품질은 높이고 가격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다라는 회사, 그런 회사라고 보면 돼요. 그런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절대 품질의 하여튼 예를 하나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번에 앱솔루트 화장품이 하나 있어요. 또 앱솔루트 화장품 아시죠? 여러분 다 써봤는데 그 제품이 세종대왕상을 받았거든요. 이번에 세종대왕상. 예전에 이제 장영실상까지 받았어. 장영실상. 장영실상도 대단한 상이에요. 그런데 세종대왕상은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1년에 특허가 한 13만 개가 특허가 등록이 된대요. 특허 등록. 화장품뿐만 아니라 어떠한 거 다 특허 등록 자체가 뭐 전자 그다음에 전기 뭐 모든 거 화학 이런 데 특허 등록되는 것이 13만 개가 되는데 그중에 1등 대상한테 주는 게 세종대왕상이에요. 그거를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에 거기 들어가 있는 기술이 받았어요. 특허 기술.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해요. 그죠? 이거는 그 뭐야 화장품 업계에서도 최초야. 화장품이라고 하는 우리 얼마나 유명한 화장품이 많아요? 뭐 휴도 있고 여러분 많이 쓰는 거 있잖아. 설화수 뭐 이런 거. 그런 화장품 회사도 단 한 번도 못 받아본 그 특허 기술을 애터미가 보유하고 있다니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거는 원자력 연구원, 한국 원자력, 우리나라 최고의 연구 기관이 한국 원자력 연구원이에요. 거기서 만든 기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 기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최고면 전 세계에서 어떨까요? 최고예요. 우리나라에서 최고면요. 지금 화장품도 전 세계 최고예요. 명품 이런 회사들은 다 이름값 하는 거예요. 이름값. 이름값으로 사는 거예요. 다 피부에 이렇게 발라, 실제로 발라서 이렇게 좋은 거는 그게 좋을지 애터미 게 더 좋을지 몰라요. 저는 다른 건데 애터미가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 정도 제품인데 가격대는 그런 명품 값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돼요. 가격이. 2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니 안 팔리겠냐고. 지금 영국 지금 진출했어요. 유럽 진출했고 지금 곧 독일 들어갈 거고 이게 지금 유럽을 이제 들어가요. 그러면 아마 화장품이 아마 그 사람들도 이렇게 실용적인 사람들이거든요. 명품 쓰는 사람도 있지만은 우리나라보다 더 실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화장품 엄청나게 팔릴 거야. 이거 이 애터미 화장품이. 그래서 그 정도 제품이라고 하는 거 그게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절대 품질을 만들기 위한 이게 핵심 전략이에요. 이걸 만들려고 이런 노력을 해요. 보통 유통회사들은요 제조회사하고 협력해서 이렇게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제조회사의 어려움이 알죠. 어려움. 우리가 저희 품질은 정말 좋은데 그 중소기업에서 품질은 정말 좋은데 마케팅 전략이 안 돼서 이제 광고비가 없어갖고 대부분 다 못 팔고 회사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그런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다 돈 문제잖아요. 그게.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납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칫솔을 하나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칫솔을 우리가 이제 이런 칫솔을 다 이렇게 회장님이 자꾸 이거를 백화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마트라든가 전부 다 뒤져가지고 최고 좋은 칫솔을 골랐어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 공장을 찾아가서 유통을 한번 해보겠다고. 근데 마트에서 2,200원에 팔리고 있었고 2 플러스 1 하면은 하나 두 개 사면 하나 더 주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 1,600원까지 이게 마트에서 제일 싸게 살 때 이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 똑같은 거를 회장님이 찾아가서 이 칫솔이 너무 좋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소비자한테 좀 싸게 공급하고 싶다. 990원이니까 1,000원 이하로 팔고 싶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납품을 얼마로 해야 돼요? 소비자가를 1,000원 이하로 하려니까 납품은 거기 한 500원 정도 해야 되잖아요. 500원. 그러니까 만들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거는 만들지도 못한다. 그랬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대량 생산 우리가 1,000만 개씩 팔아줄 테니까 1년에 1,000만 개씩 팔아줄 테니까 한번 좀 생각해봐라. 그랬더니 원료비가 없대요. 1,000만 개를 살라 그러니까. 예? 1,000만 개를 생산하려니까 원료비가 없대. 돈 빌려야 되는데 그 돈은 우리가 빌려줄게. 미리 줄게. 그리고 도매시장에서 이걸 갖다 이 원료를 살 때 도매시장을 사지 말고 국제시장 갖고 그러니까 배로 그냥 한 번에 어마어마한 양을 한 번에 사라 이거야. 현찰 줄 테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뚝 떨어지겠죠 원료비가. 그러니까 낮추는 거야. 그렇게 해서 협력해서
가격을 낮추는데 노력을 해요. 제조사고. 이게 핵심이에요. 이런 거를 대부분 유통회사는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안 해요. 이만큼 가격, 이 가격이 납품해. 죽든지 살든지 그냥 말아버려. 그냥. 예? 그건 니, 너 일이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가요, 안 가요? 그런 일은 오래 가지가 않아요. 다른 업체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고 또 바꿔야 되니까 맨날 품질이 들락날락 하는 거야, 이게. 일반 유통회사고는. 그런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근데 거의 그런 거에 대해서 소비자 큐레이터로,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제품을 제시하는 거니까, 예? 큐레이터 역할까지 하기 때문에 그런 노력들을 해요. 그래서 가격을 낮추려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납품 즉시 또 현체 결제를 해줘. 대부분 어음 끊어주잖아. 그죠? 갑질 많이 하잖아. 그래서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갑질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매달 월급 나가고, 매달 무슨 판매 관리비 나가고, 여러 비용들이 나가는데 다 돈 빌려야 돼. 중소기업. 이자 비용 다 제품값에 포함될까 안 될까요?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걸 줄이는 거야. 그걸 갖다 당신 공장들, 당신 회사들, 제조회사들 이익으로 취하지 말고 우리 소비자 가격 낮추는데 노력하자. 이렇게 해서 그걸 낮추는데 노력을 해요. 그리고 141품목은 뭐냐면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좋은 제품 만들어 놓고 제일 힘든 게 시장 확보예요. 시장 확보. 시장 확보는 애텀이라는 회사가 해줄 테니까, 그것도 글로벌로 전 세계로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제조회사 당신들은 이 제품 품질 높이는 데만 애를 써라. 에? 나머지 마케팅은 우리가 할 테니까 와서 우리 회사 와갖고 구매 담당 직원들한테 돈 집어넣고 뇌물 주고 그런 짓거리 하지 말고 당신들은 그냥 이걸 품질 관리만 해라. 그게 141품목이야. 우리는 칫솔 하나밖에 없어요. 칫솔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왜냐하면 두 개의 회사 걸 올려놓으면요 가격 경쟁 못해요. 품질 경쟁 안 해. 그래서 품질 경쟁을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141품목 제도. 그래서 저런 내용들을 이게 다 실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 만들어진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회사 출범할 때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이 제품을 우리가 이제 유통하게 됐어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기술 개발한 제품을 벤처회사, 옛날에 SBT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썬바이오텍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콜마 BNH라는 이름으로 바꿨죠. 그 회사에 제품을 갖다 원자력연구원 기술을 이식을 시켰는데 이식을 시켜가지고 이제 제품을 생산했는데 마케팅을 못하니까 일반 유통업체한테 이렇게 맡겼는데 77만 원에 팔렸어요, 이게. 60호에. 너무 비싸. 아무리 좋으니까. 너무 좋은데 부자들이거나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 아니면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에 팔리니까 많이 못 팔았어요. 좋긴 한데. 그래서 이제 30호에 76,500원으로 가격을 낮췄어요. 그러니까 5분의 1 가격으로 낮춘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 가격으로 76,500원으로 해서 낮췄는데 이제 회사 세미나 때 항상 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세미나 때, 석세스 세미나나 이럴 때 가난해서 병이 들었는지 병이 들어서 가난한지 이거를 드셔야 될 분들이 못 드시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익이 나니까 잘 팔리겠잖아요. 5분의 1 가격으로 낮췄으니까. 그러니까 잘 팔리니까 이게 늘려줬어요. 42%로 늘려줬다가 48%로 늘려주고 같은 가격에. 그리고 또 54%, 저는 이때 했어요. 그래갖고 참 애매했어요. 우리 선후배한테 이렇게 선배님한테 가서 갖다 주면은 6포 네가 먹었냐 그러더라. 2포씩 먹으라 그랬더니 60포가 돼야 되는데 왜 54포냐. 그래서 일요일날 드시지 말라고. 제가 그렇게 이 사람 늘려진지 모르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늘렸어요. 60%로. 그래서 가격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76,500원. 그런 회사 있어요? 이걸 두 배로 늘려주고 양도 두 배로 늘려주니까 반값으로 떨어뜨렸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인건비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동안에. 그죠? 공공요금 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원가 한 번도 안 올렸어요 이렇게. 이러니까 CCM 인증 받아 못 받아? 소비자 중심 경영 받아요. 이거는요 이것도 대단한 인증이에요 이거는. 그것도 공정거래위원회하고 소비자 보호원에서 평가를 해서 주는 건데 우리나라 수만 개 기업 중에서 200개 정도가 받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 CCM 마크가 붙어 있는 거를 여러분이 서비스나 제품에 대해서 이런 게 마크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믿고 쓰셔도 됩니다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해 준 거예요, 소비자 보호하고.
이거는 유지하기도 굉장히 힘들어. 2년마다 재평가를 하는데 유지하기도 정말 힘든데 올해 또 받았어요. 이렇게 올해. 그래서 이런 저런 다 데이터들. 그러니까 제가 애터미를 하고 있으니까 제가 애터미 우리 회사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그 공적인 데이터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알아보실 수는 있어요. 그런 거 보시면 정말 우수기업이다. 이거 말고도 엄청난 상을 받고 있어요. 뭐 일하기 좋은 기업 1등이라든가 뭐 아시아에서도 5위 안에 들어가고요. 이렇게 반품률도 0.19%. 3개월 동안 써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해라 하고 있는데도 0.19%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몇 개, 1,000개면 2개 정도 반품한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은 1,000개 정도면 30개에서 40개 이렇게 반품을 해요. 3% 이상. 예? 근데 우리는 그렇게 소비자가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제품력으로 바탕으로 해서 회사가 초고속 성장을 했어요. 2009년도에는 250억 매출로 연간 매출이에요. 출발했는데 4년 만에 2천억을 했어요. 엄청난 성장이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시 2년 만에 5천억을 했어요. 막 수직 성장하는 거야, 수직 성장.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지금 현재는 올해는 2조 2천억을 했어요. 어제 2조 2천억. 얼마 전에 1조 했어요, 1조. 근데 2조, 그러니까 기하급수로 크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기하급수로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는, 이런 성장 속도를 가진 회사는 네이버 밖에 없어요, 네이버. IT 기업 네이버. 나머지는 이런 성장 속도를 가진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 애터미 방식의 유통을 좀 이해하려 그러면 그리고 그게 미래 유통으로서 그만 가치가 있는지 그 살펴보려 그러면 간단하게 이제 변천사를 좀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이때는 뭐냐면 제조회사가 유통을 자지우지 할 때요. 그러니까 제품이 많지가 않아. 비누도 다이얼 비누 아시죠? 다이얼 비누 하나 두 개밖에 없어. 이렇게 옛날에 뭐 무슨 다이얼 비누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옛날에, 그죠? 그런 음악 나오죠, 알잖아, 그죠? 뭐 하여튼 뭐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그 음악 광고. 그럴 때는 제조회사가 많지 않으니까 물건이 있으면 무조건 팔리는 시대야. 그러니까 총판을 모집을 해요. 총판 누구한테 줘요? 주로 친인척한테 줘요. 그럼 대리점 모집하고 이게 제조사가 유통을 좌지우지할 때 이때는. 그런데 이제 제조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물건이 막 넘쳐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잘 팔아주는 업체가 유통을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할인점이라는 대기업이 이제 할인점을 등록 이렇게 1995년도에 킴스클럽이라고 시작을 하죠. 이렇게 해서 할인점이 등록되면서 이 단계를 다 줄여버리니까 당연히 이렇게 3,000원 주던 거를 갖다 이렇게 싸게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다 이렇게 몰려가고 물론 없어지진 않아요. 다 일부는 있어요. 그렇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가게도 없이 매장도 없이 이제 비용을 더 절감하기 위해서 24시간 열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런 이 폰이 옛날에는 그래도 인터넷 쇼핑몰을 하려고 그러면 컴퓨터가 있는 데서 들어가서 했어야 돼. 근데 지금은 들고 다니면서 하니까 지하철 내에서도 내가 조용한 장소에서 언제든지 이걸 할 수가 있으니까 진정으로 인터넷 쇼핑몰이 열린 거예요, 지금.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더 싸게 줄 수가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같은 가격이면, 같은 물건이면 더 싸게 줄 수가 있어요. 애터미도 똑같이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대신 우리는 회원제. 회원제로 하고 회원제 아까 장점이 있었죠. 여러 가지 그거 하면서 우리는 또 일반 회사들이 하는 그 얘기는 이제 천을 칫솔을 예를 들은 거예요. 칫솔. 제가 아까 이 칫솔을 우리하고 유통하기 전에는 이렇게 생산을 해서 이렇게 소매점 이렇게 또 할인점 이런 데 이렇게 팔고 있었어요. 이거를. 그런데 제조 단계에서 아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아까 선급금 주고 현금 즉시 결제해주고 141품목 제도 이렇게 하면서 제조 단가를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제조 단가부터. 그리고서 싸게 주니까 이런 거를 갖다 더 990원을 줘요. 이렇게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주니까 당연히 소비자는 일로 오겠죠. 일로 오겠죠. 일단 여기서 싸니까 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비자들한테 주는 혜택은 뭐냐면 우리 같이 광고하는 적극적인 소비자 프로슈머라고 그래요. 프로슈머. 우리 같은 사람은 프로슈머라고 그러는데
프로슈머 소비자들한테는 여기 마진이 생기죠. 여기도 이제 500원에서 900원에 넘어왔으니까 마진이 생겨요. 이 마진 중에서 일부는 회사가 가져가야 되겠죠. 회사 운영해야 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이제 1,000원으로 보면 한 350원 정도가 이게 하나당 팔릴 때마다 350원이 우리 같은 프로슈머한테 돈을 주기 위해서 축적을 해놓습니다. 회사에다가. 이게 작년에 3,700만 개, 약 4,000만 개가 팔렸어요. 이게. 칫솔이 하나가 4,000, 이 한 가지 종류가 4,000만 개 팔렸다는 얘기예요. 여기 하나 그러면 1,000만 개면 1,000만 개면 100억이에요. 그러면 400억이죠. 400억에 30%면 얼마예요? 4, 3, 12. 약 120억, 그죠? 이 한 품목만, 이 칫솔 하나만 갖고도 120억 정도가 지금 우리 프로슈머를 위해서, 우리 같은 프로슈머들을 위해서, 사업자들을 위해서 축적해 놨다는 거 돈을. 예?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싸게 주면서. 여기서 일반 다단계업체가 왜 나쁘냐면 이 3,000원에 살 거를, 3,000원이면 살 거를 갖다 5,000원에 받아. 가격 낮추는 데서 노력하지 않고 디자인만 바꿔가지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칫솔입니다. 쓰세요라고 그래놓고 5,000원을 받아. 그리고 그 2,000원을 가지고 나눠 먹으니까 도둑놈 소리 듣는 거예요. 일반 다단계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비용 절감을 하지 않고 아까 그런 노력을 통해서. 그래서 애터미는 다르다. 다르다라고 그러고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새로 쓰겠다라고 출발하는 회사예요.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아까 250억 할 때부터. 그러니까 그렇게 출발하는 회사고 그거를 이론대로 책에 써져 있는 대로 실현을 해서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다르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 유통은요. 이런 프로슈머 육회통, 프로슈머 마케팅을 하는 유통회사한테 다 유통이 다 간다 그랬어요. 다. 회원제를 하니까 나중에 다 지금은 우리가 뭐 잘 모르지만 결국은 다 이쪽으로 붙게 돼 있어요. 이쪽으로. 마그네틱 보드 시스템이라고 그러죠. 한번 붙으면 안 떨어지는 거. 그런데 이제 관심사는 뭐예요? 이제 이 돈을 어떻게 나누느냐? 이 돈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이제 주느냐? 그게 우리 사업이에요. 우리 사업. 프로슈머. 소비자들은 이제 요것만 쓰고 이것만 싸게 쓰면 그냥 그걸로 만족하는데 여러분들은 요거, 요 340원을 어떻게 가져오느냐? 요것만 가져오는 거 방법. 요것만 이제 알려 드리면 되죠. 제조사는 이렇게 수많은 제조회사들이 우리가 조인이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애터미 사업의 특징, 장점 뭐 이런 게 있는데 물건이 싸고 좋다 보니까 가입비 같은 거를 필요 없어요. 가입비. 대부분 다 가입비를 받아요. 물건이 안 팔리니까 그냥 왕창 떼내기는 거야. 예? 우리 같은 강사를 안 써요. 강남에 가면 옛날에 지금 코로나서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우리 같은 사람 안 쓰고 딱 나와도 그냥 폭반해버려. 젊은 사람 써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말도 얼마나 유창한지 몰라요. 그래 정신이 다 나가요. 그러면 나갈 때 카드를 좀비가 돼갖고 쓱 그거. 500만 원 이렇게. 이게 가입비야. 예? 그리고 집에 와서 정신 차렸는데 이제 매달 의무적으로 일정액을 안 사면 수당을 안 준대. 그게 이제 정신 차렸을 때 받는 게 요거고 정신 나갔을 때 받는 게 이거예요. 그렇게 해. 대부분 다. 예? 근데 우리는 그거 없어요. 이거. 그리고 바이너리. 바이너리 뭐냐면 두 개의 시장을 만드는 거예요. 두 개. 이렇게. 제가 옛날에 했던 회사는 이렇게 많이 내가 능력대로 하면 돼요. 근데 능력 있어요? 없어요? 대부분 다 이렇게 못해요. 애터미는 어떤 회사냐면 이렇게 두 개 시장을 만들어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나도 서울대에 나와야 되고 서울대에 나온 사람을 다 컨택을 해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근데 여기는 나도 지방대 나와도 되고 여기 나온 사람도 반팽이어도 돼. 그래도 성공할 수 있어. 어떤 게 쉬워? 여기 쉽죠. 응? 여기 쉬워요. 그래서 저는 여기 성공 못했다니까.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 둘만 나와 잘 키우자. 이거거든 이게. 예? 그리고 저게 무한단계. 이게 이제 이 사업의 비밀이에요. 무한단계가 뭐냐면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다 평범해, 그죠? 평범해. 잘 사업 설명도 잘 못해. 이게 유창하게 잘 안 돼요. 목도 마르고. 아이고.
우리 회장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하, 드디어 공부 못하는 사람들의 세상이 왔대. 자기를 보면 안 돼. 자기도 경기대학교 겨우 들어갔대요. 눈치 작전으로 겨우 들어갔고. 그래 공부를 못했었대 옛날에. 에? 그런데 자기가 지금 회장하지 않냐. 세상이 바뀌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 공부 못하는 사람도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왔대. 에? 맞는 것 같아. 저 보니까 우리 회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나 공부 못했어. 공부 못한 게 아니라 잘 못해. 말도 잘 못하고 신경 쓰지 마. 내가 나이가 먹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젊은 사람 늘면 돼. 젊은이. 예? 젊은이 후원하면 돼. 그죠? 내가 말을 잘 못해. 그러면 말 잘하는 사람 넣으면 돼. 예? 말 잘하는 사람 내가 후원하면 돼. 그럼 누구? 이 사람이 막 떠들겠죠? 예? 그럼 이 사람이 만든 회원은 다 누구 거야? 여러분 거야. 요 젊은이가 막 뻘뻘뻘 그러고 돌아다녀 막 이렇게. 그건 내 다리가 성성한 거야. 나는 지금 관절이 아파 죽겠는데 이 사람이 막 돌아다니고 저는 그래요. 막 나가서 막 얘기. 어제도 와서 이지은 여기 팀장 우리 팅커벨이라고 하는 팀장 있어. 조그맣게 아주 통통 튀는 젊은이가 있어. 막 나가고 다니면서 근데 다 다녀 막 전국 다 다니면서 막 이렇게. 근데 다 누구 회원인데요? 여러분의 회원, 내 회원 이게 되는 거야. 국제적으로 막 나가. 이게 이제 지금 전 브라질에도 지금 나갔어요. 브라질에 벌써 센터가 6개나 생겼어. 그래서 막 거기서 한인 회장이 난리가 났어. 한인 회장이 지금 브라질에 회원 가입이 돼요. 3월 달에 오픈하는데 막 나가 막 미쳐갖고 막 다 해. 거기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아. 물건이 워낙 관세가 높아갖고 못 들어가니까. 여하튼 그래서 어떻게 보냈어 내가. 해모임도 좀 보내고 보냈어요. 난리가 났어 막 그냥. 예? 막 서로 달라고 난리가 났어. 그럼 다 누구 매출이야? 여러분 매출이야 이게. 저게 무한단계 글로벌까지 무한단계. 이것 때문에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인내심을 갖고 이거 이런 거 나올 때까지는 어떻게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대충 몇 명한테 해보고 실력도 없는 데다가 확신도 없는 데다가 그리고 직장생활만 한 사람 아니고 가정주부만 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몇 명 이렇게 해보고 아이고 야 미친 뭐 이렇게 막 얘기하면 바로 꼬락지 내리고 이제 그만두고 어? 너 남편 어떻게 잘못됐냐 어? 막 이렇게 이런 얘기 들으면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뒤집어지죠. 그 말 한마디에 다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내용이 아니거든. 시간이 좀 걸려 이렇게. 그러다 보면 정말로 잘한 사람들 스타들이 나와요. 저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저 대신에 막 해줘서 제가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같이 하는 일이에요. 같이 젊은 사람, 연세 드신 사람 이렇게 좋아. 그러니까 혼자 능력 있는 사람보다 소통 능력 있는 사람 있죠. 소통 남 얘기 잘 들어주고 예? 독불장군 아닌 사람. 독불장군이면 보통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본인들이 이런 사람은 들어와서 성공하기가 쬐까 힘들어. 조금 시간이 걸려. 그 무릎 쏙 빠져야 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남하고 내가 좀 능력이 있더라도 조금 능력이 없는 것처럼 같이 이렇게 어울릴 줄 알면 그런 사람들은 100% 성공하는 게 일이에요. 그리고 시간을 보내면 돼. 시간을 같이 대화하면서. 그러니까 그런 대화를 하려니까 어떻게 이런 미팅들에 여러분 안내하신 분들이 이렇게 오라 그러면 오고 와서 좀 대화도 자기를 좀 죽여야 돼요. 이 사업은 나를 좀 죽일 필요가 있어. 나를. 예? 제가 사업 노하우를 좀 알려주는데 그것만 줄이면 돼. 그리고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계속 커지죠. 이 무한 단계니까 무한 단계를 다 읽으면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잖아. 시간이 지나면 막 1억 명이 들어올 수도 있어. 여러분 좌측우측에 1억 명씩 들어올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여러분이 그 사람들 매출을 다 여러분이 가져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못 가져가. 그죠? 그러니까 잘라. 그래서 그걸 상한선이라고 그랬어요. 상한선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은 월 1억으로 마감이 돼요. 월 1억으로. 월 1억이야. 월 1억이면 쓸만해요. 저도 한 3,500인데 쓸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월 1억이면 되니까 처음에 시작한 사람이 막 이렇게 매출을 올려가면서 소득이 올라가겠죠. 도달하면 이 이상 올라가는 매출은 인정을 안 해요. 회사에서. 이거는 회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엔가라고 하는 제도. 엔가라고 있어요. 엔가. 여러분 지금 알 필요 없고 그걸 통해서 뭐 쳐보는 사람들한테 또 도달하면 똑같아져. 또 도달하면 똑같아져.
다 똑같아지는 구조. 그러니까 10년 후에 온 사람이나 10년 전에 한 사람이나 그 다 똑같아져요. 소득은. 저도 지금 3,500이지만 저도 이제 우리 스폰서들은 1억 받고 있어요. 근데 그 1억 받고 있는 사람하고 똑같아져요. 좀 있으면. 그럼 저도 기다리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 좋죠. 마케팅 플랜. 그죠? 굉장히 좋잖아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무한 단계라고 하는 거 잠깐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어떤 분이 치약이 좋아가지고 치약을 샀네. 그러면 만 포인트야. 1만 포인트. 그러면 이 사람한테는, 내한테는 나의 포인트로 적립이 돼요. 내 아이디로 들어가, 이 사람 아이디로 들어갔으니까 자기 아이디로 적립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 볼 때는 한쪽에 매출로 올라가. 1만 포인트. 예? 하이 매출로. 이 사람한테도 또 올라가요. 만 포인트. 만 포인트. 만 포인트. 여러분한테도 만 포인트. 그래갖고 이렇게 적립이 되는 거예요. 1만 포인트.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브라질에서 물건을 샀어. 브라질에서. 이 사람 화장품을 샀어. 10만 포인트가 발생을 했네. 그리고 자기 포인트로 적립이 되고, 또 윗사람한테는 하이 매출로 올라가는 거야. 하이 매출. 이렇게 다 1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10만 포인트. 이렇게. 다. 이렇게. 100% 인정받아. 10만 포인트, 여러분한테도 10만 포인트. 이렇게. 예? 마찬가지 이쪽에서도 5만 포인트, 막 10만 포인트, 5만 포인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전부 합쳐서 20만 포인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도 물건을 쓰겠죠. 만 포인트, 2만 포인트 막 이렇게 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30만 포인트가 되는 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반드시 오죠. 30만 포인트. 그러면 나는 평생 동안 애터미 제품을 쓰면서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겨요. 평생. 여기 새로 하는 게 아니야. 한 번만 도달하면 평생. 요거는 화장품 한 세 박스 이렇게. 누구한테 자기가 이렇게 자기도 한 박스 쓰고 두 박스 언니 동생한테 전달하면 이걸 할 수 있는 거야. 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평생 자기가 죽을 때까지 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출을 이제 이렇게 해서 집계를 해봐요. 그러면 처음에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여기 좌측 30만, 우측 30만, 좌측에 합계해갖고 30만이 이렇게 올라오면 그럼 빙고 그래갖고 6만 5천 원 정도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적립이 돼요. N가라고 하는 제도에 의해서 이게 적립이 돼요. 그럼 이게 이제 수요일 날, 다음 주 화요일 날, 매주 화요일 날 받는데 화요일 날 받는 거 이렇게 받는 돈을 우리가 후원수당이라고 해요. 후원수당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커지겠어요? 안 커지겠어요? 이게 커지게 돼 있어요. 이게 저도 이게 커져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커져요. 자,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매출이 30만이 됐다가 이제 어느 날은 이제 70만 포인트씩도 발생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13만 원씩 적립이 돼요. 매일. 예? 매일. 자기도 물론 70만 포인트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면 축적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또 이제 또 커지면 150만 포인트가 이렇게 떠요. 한 6만 원 정도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계속 커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1년 단위로 커져요. 이렇게 해서 매일 들어오면 얼마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200만 원. 직급 수당까지 포함해서 2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그러면 요 정도 되면 요게 이제 매달 들어온다. 매달 들어온다. 그리고 평생 들어온다.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이게 매일 올라올 수 있겠죠. 내가 일하지 않아도 일하고 상관없어. 제대로 알려주면 스스로 쓰는 거니까 물건을 생활 필수품이니까. 그러니까 요 정도만 구축이 되잖아요. 매달 30만 포인트가 올라오는 것만 구축이 돼도 노후 준비 된다 안 된다? 된다. 예? 평생. 예? 쉽잖아요. 다른 거 하려 그러면요. 보험으로다가 내가 노후 준비를 하려 그러면 100만 원인가 이거 받으려면 아니 200만 원인가 받으려면 젊었을 때
매달 100만 원씩 20년가를 넣어서 매달 100만 원씩 20년가를 넣어서 20년가를 기다린 다음에 해야 이렇게 다 돈이 나오는데 200만 원씩.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 그죠? 그 매달 100만 원씩 저축한다는 게 공무원으로 얘기하면 27년간 근무해야 이게 나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야 이게, 그죠? 시스템 소득은 그래서 큰 돈인 거야. 그 다음에 이 정도 되면 얼마가 됐어요? 한 500만 원 돼요. 직급상까지 포함하면. 이 정도 되면요, 1000만 원 되는 거예요. 월 소득이. 저도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렇게. 제 거 잠깐 보여주시면, 아유, 시간이 금방 다 지나가 버렸네. 이렇게 커서, 이렇게 지나서 최종적으로는 5천만 포인트.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5천만 포인트가 이렇게 뜨면 130만 원 정도가 나와요. 매일. 예? 그럼 곱하기 30이라면 얼마야? 4천만 원 되죠? 그리고 직급수당이 있어요. 직급수당이 커. 그거는 이제 한 6천만 원 돼요. 네? 합쳐서 1억 정도 들어와요. 합쳐서 월. 이렇게 되는 거가 이제 플랜인데, 자, 저 보세요. 막 넘어갈게요. 그리고 직급수당은 뭐냐면, 이걸 이제 판매사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잠깐. 이게 매달 이렇게 매일 발생하는 거를 매일 발생하고 주고 나서 그냥 이걸 보름치를 한번 합산을 해봐, 단순하게. 이렇게 좌측에 250만, 우측에 250만. 그러면 판매사라는 직급을 주고 이렇게 50만 원을 줘요. 그래서 이제 후원수당 이거 한 8번 받거든요. 이게 250이 되려면. 그럼 이거 50만 원하고 이거 50만 원 해서 100만 원이 보름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재구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회원이 늘어나고 신상품이 매달 또 나와요, 추가로. 그러면서 매출이 잘 안 떨어져. 그래서 이게 연금성 소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예? 그런데 요즘은 또 반매사, 이게 어려우니까 반매사, 반매사래. 판매사가 아니라 발음을 잘 하셔서 반매사. 150만 포인트, 150만 포인트 하면 옛날에 안 줬었어요. 그런데 4월부터 요거를 20만 원씩 주겠대, 요거를 20만 원씩.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적당히 직장 다니면서 해도 100만 원은 되는 거예요, 월 소득이. 예? 그러면 할 만해요, 안 할 만해요? 추가 소득이 100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엄청나게 할 만해. 그래서 많이 들어와. 4월 달부터는 아마 폭발적으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사업자. 그리고 동남아에서 100만 원이면 어때요? 미치는 거야. 동남아에서 100만 원이 미쳐버려요. 그럼 동남아가 난리가 나, 동남아. 여러분 파트너 중에 동남아 사람들이 막 들어와. 예? 중국 사람도 어떨까요? 100만 원이면 쓸만하거든? 중국 사람도 대학 졸업해야 100만 원 받아. 난리가 나겠죠, 중국도. 그죠?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게 내년 올해 4월 달, 올해 4월 달부터는 아마 전 세계가 막 뒤집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매출이 커지면, 아까 이렇게, 커지는 거야. 커지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아까 그 판매사 같은 사람이 요 정도 되면요, 두 명 정도가 나와. 좌우에 두 명이 나오면 팀장, 또 그 팀장이 이 정도 되면요 두 명이 또 나와. 그러면 국장,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밀려서 그 사람도 밀려서 올라오면 나도 밀려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참 쉬워요 이게. 그렇게 다른 데는 새로 만들고 막 이렇게 해서 힘든데, 이거는 여기서 세 줄을 만들면 에메랄드, 또 이렇게 또 세 명을 만들면 다이아몬드. 힘들어 죽겠어. 이때까지는 애를 날 만큼 낳는데 또 새로 나와서 또 키워야 돼. 50이 돼서 애를 낳고 또 키워야 돼. 70이 돼서 애 못 낳아 이제 그때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 이거. 그렇게 비유하면. 그러니까 우리 거는 근데 누가 낳아줘? 내 며느리가 낳아주고 손주 며느리가 낳아주고 계속 며느리 증손 며느리가 낳아주는 거야, 이렇게. 나는 가서 얘 예쁘다 예쁘네 이렇게 하잖아. 그럼 막 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훨씬 쉽잖아요. 이게 두 가지만 비교해도. 그리고 프로모션도 이렇게 쳐요. 세일즈 마스터는 이렇게 선물로 20만 원으로 우리 제품을 주고,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마스터는 또 100만 원으로 줘요. 100만 원 이렇게 이거 주고 100만 원.
샤론 로즈 마스터는 200만 원 현금. 이거 선물이에요. 일시불로 주는 겁니다. 처음에 선물. 도달하면 여행 보내주고, 그 다음에 스타 마스터는 1,000만 원 또 현금으로 주고, 네, 해외여행 3회. 로얄 마스터는 5,000만 원. 저도 요거 받아봤어요. 5,000만 원. 무거워요. 돈 현찰 만 원짜리로 주니까. 요게 이제, 여행권 4매 받고, 요거 받고, 후원 활동비 받고, 그 다음에 크라운 마스터는 뭐냐면, 이제 에쿠스 한 대 줘. 옛날로 말하면 에쿠스. 지금 지구공이죠. 에쿠스 한 대 주고 현금 3억 원 또 선물 줍니다. 요때 이렇게 해갖고 자기 별장지 하나씩 사는 사람들 있어. 세컨하우스 있죠. 세컨하우스 땅 사놓는 사람들 있어. 저도 그럴 계획이야. 요거 받으면 여기 서울 근교에다가 땅 한 200평이나 이렇게 사놓고, 예? 이렇게 후원활동비 매달 500만 원씩 주고 요때는 이제 10억 줍니다. 요때 집 없는 사람 요때 집 사면 돼. 요거 받아가지고, 예? 그리고 오피스텔도 주고, 그다음에 개인 비서, 운전기사 이렇게 완전히 회장 되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이렇게 기하업소로 크는데, 자 보세요. 제 실사례야, 제 실사례. 사업 시작 4개월로 판매사가 됐는데 여기 첫 달에 7만 원, 그 다음 달에 14만 원 받았어요. 이렇게 두 번 받았죠. 세 번째 달에는 이렇게 받았어요. 110만 원. 근데 여기 1년 딱 지나니까 기하급수로 커. 왜냐하면 기하급수야. 두 명, 막 네 명 이렇게 늘어나니까. 340만 원 됐어요. 옛날 월급 받을 때. 관리소장 월급이 이 정도 됐거든요. 자, 2012년 4월 달. 딱 1년 지나니까 760만 원이 됐어요. 또 딱 1년 지나니까 1,400만 원이 됐어. 이렇게 늘어나는 게 이 사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걸려, 시간이. 또다시 2017년도는 올달에 2,500만 원. 2019년도 2,700만 원. 2020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3,200만 원. 12월달에도 3,200만 원. 지난달에는 3,500만 원. 이렇게. 예? 엄청 늘죠? 별로 안 놀라셔. 그냥 남의 돈이. 남의 돈이라 그렇지. 남의 돈이라. 자,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는 3억 2천을 받았어요. 연봉으로. 예? 그리고 2020년도에는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3억 5천 받았죠. 그러니까 매달 3천만 원씩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거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한 거예요. 3억 5천 176만 원이 아까 나왔죠. 그대로 그 돈. 이게 종합소득세 여기 이대로 그죠? 요거는 회사에서 작성한 거고 저거는 국세청에서 나한테 보낸 거예요. 내 소득을 근거로 해서. 자, 상한선. 저도 맛을 봤어. 상한선. 좌측에 5,000, 우측에 5,400. 좌측에 5,500, 우측에 5,100. 상한선. 이제 저도 상한선 맛은 봤어. 이제 저게 이제 지속되길 바라는 거예요. 저는. 자, 인생 역전했어요. 저 이런 차 갖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리더스 클럽 월 1,000만 원 됐을 때 K9 갖고 다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S클래스 560 갖고 다녀요. 요 지하 1층에 세워놨어. 차 잘 나가. 밟으면 밟은 대로 나가요. 서민이 이런 차 못 몰고 다니죠? 서민이. 예. 그리고 웬만한 부자는 못 갖고 다녀요, 이거는. 응? 중소기업 사장도 웬만한 갖고는 못 갖고 다니는 차야. 저는 3,500이 그냥 3,500이 아니고 400억을 저축해놔야 나오는 돈이에요. 이자로. 그러니까 400억 자산가인 거야. 이렇게 허름하게 다니지만 400억 자산가야. 400억 자산가. 이런 집에 살았어요. 현실이에요. 그냥 이게. 우리 아까 막내 아들 초등학교 2학년 때 내가 찍어놓은 거야. 반드시 내가 여기서 탈출할 거라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요. 너무 좋아. 그리고 이게 밤에 찍어놓은 건데 딱 열면 정남향이라 또 해가 쫙 들어와. 안에 따뜻하게 다 들어와. 방까지 들어와. 거실 방까지. 남향이라. 정남향이라. 이런 거 이제 집 짓고 우리 이제 해외 파트너나 우리 국내 파트너들과 초청해가지고 매달 축제 그냥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니까 그냥 예? 맨날 놀 거야 나는 여기 있으면 친구들 오면 얼마나 좋아 그죠? 나이 먹어서 친구 있어야 돼요. 예? 안 찾아오잖아. 돈 있어야 돼. 저는 맨날 굽기만 하면 돼.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맨날 구워주면 돼 나는. 골프도 치러 다니고. 평일날 치러 다녀요. 평일날. 해외 다닐 때 이렇게 비즈니스 클래스만 탔어요. 저는.
해외여행도 이렇게 회사에서 보내주는 여행도 다녔고요. 자, 이렇게 이렇게 멋진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왔어요. 제 파트너, 성공자들이야. 거기 중에 있는 사람들, 로얄클럽 멤버들.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APPB라고 해서 이렇게 개인이 들고 다니는 이 스마트폰에 여러분의 쇼핑몰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이 꾸며요. 여러분이 마음대로 꾸미고 SNS로 날리면 바로 여러분 그 글로 들어와서 비회원 구매도 될 수 있도록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요새 이거 많이 하죠. 이런 거 치고 들어가면 바로 이렇게 회원 가입하기 귀찮잖아. 바로 치고 들어가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여러분 사진 올려놓는 거야. 여러분 쇼핑몰에다가 여러분 나름대로 꾸미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다 이렇게 여러분이 꾸리고 이렇게 사진도 올려놓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도 올려놓고 다 올려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쇼핑몰도 여러분이 나름대로 꾸미는 거예요. 여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필요한 것만 꾸미고, 자, 이렇게 꾸몄어요. 그런데 이제 기능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렇게 머리 있죠. 이렇게 한 거 우리 제품에 있어요. 요 제품이에요. 요 제품.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딱 올려놔요. 이렇게. 그럼 이걸 클릭을 하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돼서 클릭을 하면 저 애터미 쇼핑몰로 친구한테 보내줘갖고 SNS를 보내줘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서 그냥 무조건 클릭하면 바로 비회원 구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실적으로 잡혀요. 자, 이렇게 M생략도 올려놨죠. 요걸 SNS로 보냈어요. 이걸 딱 클릭을 하면 카톡으로 딱 날라가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클릭을 하면 물건을 봤어, 샀어 이 친구. 이렇게 해서 사면 여러분의 포인트로 딱 올라가요. 그 친구가 완전 비즈니스가 온라인 비즈니스에 완전히 이걸 여러분한테 100% 제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은 요즘은 이 스마트폰 빼려 다 바뀌어버렸죠. 세상이 옛날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 어느 날 할아버지가 어느 날 이렇게 며칠 뉴스에 나왔는데 은행 갔더니 은행이 없어졌어. 예? 지점이 요새 없어져 버려요. 다 80개가 없어졌어요. 저번에 은행 지점 거기 있는 직원들 어떻게 될까? 점차적으로 다 잘리겠죠. 다 나와야 돼. 카카오톡 은행 있어요? 없어요? 근데 1등이야 1등 우리나라. 예? 은행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방송 보는데 방송 안 봐. 어디 봐요? 유튜브 봐. 애들이 골방에 들어갔고 밖에 안 나와. 거실에 TV가 이만한데 안 봐. 볼 게 없어 별로. 전부 유튜브 들어가서 자기가 보고 싶은 거 봐. 그러니까 어떻게 광고가? 전부 유튜브에서 유튜브로 광고하는 회사가 대박나는 거지 나머지 대박 안 나. KBS 아무리 좋은 광고 때려도 안 돼. 광고 시장 다 뺏겼어 지금 유튜브한테. 이 스마트폰 때문에 지금 세상이 완전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끔 내 생각을 바꿔야 돼 지금은. 지금 이 시대는 옛날 생각만 갖고 계속 살면요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 빠르게 변할 때. 네.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시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예, 우리 서민갑부 한상현 총장님께 예, 큰 박수로 예, 감사하는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아마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요. 애터미나 3년 전에 알았어. 5년 전에 알았어. 10년 전에 알았어. 그런데 선택하지 않았어라고 하셨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와서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애터미가 많이 성장했죠. 네, 나는 또 늦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지금은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선택하지 않으시면요, 3년 후에 후회하시고 5년 후에 후회하시고요, 애터미가 1억 소비자가 나오면서 전 세계 글로벌로 나갈 때 그때 가서 또 후회하실 겁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고 애터미 이제는 정말 필수입니다. 꼭 선택하셔서 우리가 한상현 총장님 부러워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